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역사학기 대반전 5탄 유철낭랑은 요사에 절대 없다. 유사 사이비학자들의 패턴을 보면 100% 강단사학을 식민사학이라고 욕하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냉정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유사 사이비가 유사 사이비라는 게 들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무조건 내 말이 맞고 내 말을 반대하는 것은 식민사학이다. 이런 약간의 주문 같은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몇십 년간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통해 오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인과 같이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의 주장은 무조건 틀릴까요? 일제시대에 일본인과 같이 연구를 했던 것 중에 틀린 것이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모든 주장이 틀렸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동북공정도 일반화의 오류에 속해요. 현재라는 하나를 가지고 과거라는 열을 통합해버리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볼 때는 이런 것들 모두 다 헛소리일 뿐입니다. 일제식민사관이라고 100%다 틀린 건 아니죠. 일부분 맞는 거는 계승하고 나머지는 다 배척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일본인 식민사학자 이나바 이와키치는 낭낭제 평양설과 태강지지에 낭낭군의 갈석상과 장성이 있다는 것을 사료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병도씨는 낭낭군의 장성이 이르렀다는 것은 발칙한 부회다, 즉 짜집기 거짓말이다 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낭낭은 평양에 있지만 평양에 갈석산이나 장성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덕일씨는 낭낭군의 갈석산 장성이 있다라는 사료를 인정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갈석산과 장성이 있는 요서가 낭낭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덕일 씨는 식민사학자의 태강지지 사료 인정을 계승했고요. 낭낭제평양설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이병도 씨에 대해서 식민사학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태강지지를 사료로 인정하는 것은 이나바의 학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식민사관이란 조작된 역사관입니다. 즉 사실이 아니라 일제가 강점하기 위해 조작한 역사라는 거죠. 대표적인 조작은 과거에 지배받은 나라는 타율적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작입니다. 과거에 지배받은 나라가 타율적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식민사학에 대해서 이병도 씨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낭낭이 평양이기 때문에, 즉, 과거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에도 일제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즉,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낭낭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이덕일 씨는 과거에 지배를 받았던 나라는 타율적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이 식민사학을 인정하기 때문에 평양에 낭낭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식민사학 인정학자라는 거죠. 식민사학을 계승 인정한 학자는 이덕일이라는 겁니다. 식민사학은 조작된 거라는 거예요. 틀린 거라는 거예요. 이나바가 맞는 걸 주장한 걸 계승한 거는 식민사학이 아닙니다. 조작된 사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나바가 조작한 거를 수용한 것은 식민사학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낭낭제평양설이 틀리고 낭낭군의 갈석상과 장성이 있는 것이 맞게 된다면 이덕일은 조작된 식민사관을 계승한 게 아니라 맞는 걸 계승한 게 되고 이병도는 조작된 식민사관을 계승한 게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낭제평양설이 맞냐, 낭낭군의 갈석산 장성이 있다는 낭낭제요서설이 맞냐,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냐에 따라서 식민사관도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나바의 조작은 벌써 틀렸습니다. 평양에는 갈석산이 100% 없었기 때문에 태강지리지는 가짜 뉴스가 됩니다. 하지만 현대 식민사학자인 이덕일 씨는 갈석산에 낭낭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갈석산에는 모용회와 탁발도의 낭낭이 있었는데
그게 유철의 낭낭이라는 겁니다. 유철의 낭낭이 요서에 있었다는 주장은 근 10년 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2011년 6월 주장인데요. 낭낭군이 지금으로 치면 뭐 도 단위고 그 아래 현은 군 단위죠. 25개의 속현이 있는데 그 속현에 대해서 위치를 쓰면 전부 다 뭐라고 쓰냐면 요동에 있다. 요동에 있다. 요동에 있다. 무슨 년 요동에 있다. 무슨 년 요동에 있다. 전부 다 요동에 있다예요. 2022년 3월에도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앞으로도 동일한 주장을 할 것 같고요. 낭낭군은 평양에 있지 않고 중국 고대 요동에 있었다. 평양이 낭낭군이라 어쩌고 하는 얘기 하나도 사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사료를 중국 사료를 다 뒤져가지고 낭낭군 한사군은 북한에 있지 않고 중국 고대 요동 하북성에 있었다. 낭낭군이 요동에 있었다는 주장도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미 다 반박이 되었어요. 제 반론은 일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주장만 반복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토론의 형태는 낭낭군이 요동에 있었다. 그러면 그게 아니다. 낭낭군이 요동에 있었던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니라는 근거에 대해서 재반박을 해야 되는데 사이비 역사학자들은 그냥 자기 말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1, 2, 3, 4의 근거에 의해서 낭낭군은 요동에 있지 않았다 라고 반론을 했으면 그 1, 2, 3, 4에 대해서 그거는 네가 잘못 생각한 거다, 네가 잘못 해석한 거다 이렇게 다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또 그냥 자기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낭낭군은 요동에 있었다. 그런데 그게 식민사학 몰이와 먹혀들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식민사학자들이 낭낭이 평양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낭낭군 재평양설은 식민사학자들이 시작한 게 아니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그런 자료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식민사학자들이 주장한 게 아니구나 라거나 이 사람들과 식민사학자들의 연관성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가서 낭낭은 고대 요동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이번 영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반박을 하고요. 또 그 사람들이 이야기라면 이 반박을 또 하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완벽하게 반박을 통합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30년째 이어지는 주장인데요. 후한서 낭낭군은 옛 조선국이다, 요동에 있다 라는 구절을 합쳐서 고대에는 갈석산이 요동이었다 라고 해서 대릉하 지역을 고대의 요동으로 비정하고 여기를 낭낭으로 비정을 합니다. 첫 번째부터 틀렸습니다. 낭낭군 현 요동설부터 보죠. 낭낭군 현 요동설이라면 낭낭군은 요동에 있게 되고 낭낭군보다 1400리 가까운 요동군은 그 서쪽 대릉하쯤에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후한서를 보겠습니다. 낭낭군은 옛 조선국이다. 요동에 있다. 이 낭낭군 현 요동설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동군 지역, 즉 대릉하 지역에 낭낭군과 낭낭군의 장자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릉하 지역이 낭낭군과 낭낭군의 장자면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후한서 군국지를 보면 요동군은 낭낭군보다 1400리 서남쪽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나 지역으로 요동군이 옮겨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정이 되냐? 아니죠. 낭낭군은 옛 조선국이다. 요동에 있다. 즉 이 나나 지역 요동에 낭낭군과 장자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나 지역이 낭낭군이 되는 거죠. 문제점을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사이비 역사의 해석은 무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낭낭군 현 요소설로 봐볼까요? 마찬가지죠. 한 단계만 건너뛰었을 뿐이죠. 낭낭군이 대릉하에 있고 요동군이 나나에 있다고 했을 때 후한서를 보게 되면 낭낭군은 옛 조선국이다. 요동에 있다. 나나의 요동군에 낭낭군과 낭낭군의 장자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개미지옥이에요. 계속 서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단사학에서 학문을 제대로 배운 사람, 학문을 정통으로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하지? 이런 표현이 굉장히 센 욕입니다. 사실 너네는 논리적 전개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점잖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낭낭군이 요동에 있다는 얘기는 요동군에 있다는 게 아니라 요하 동쪽, 요하의 동쪽 지역에 있다.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중국 사서에 낭낭은 요동에 있다고 하고 평양에 있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평양이 요하의 동쪽이지 요하의 서쪽입니까? 두 번째로 태강지지에 나오는 낭낭군 수성에는 갈석산이 있는데 장성이 여기서 시작한다. 이 낭낭군은 기원전 유철의 낭낭군이냐, 기원 후 모용회와 탁발도의 낭낭군이냐라는 게 문제인데요. 이것은 누구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사마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썼는지, 그가 어떤 낭낭을 지칭하고 썼다 해도 그게 맞는지, 이 구절만 가지고는 누구도 내가 맞다, 상대가 틀렸다라고 증명을 할수 없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과연 대릉하 지역이 고대 요동으로 불렸냐? 이 자료가 있나 없나를 보면 됩니다. 이게 맞다면 낭낭군 갈석산 장성의 낭낭이 유철의 낭낭이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릉하 지역이 고대 요동이라는 근거가 없다면 낭낭군 갈석산 장성의 낭낭은 모용의 탁발도의 낭낭이 되는 것입니다. 대릉하 지역이 고대의 요동이었냐가 핵심 쟁점이라는 겁니다. 고대의 요동은 대릉하 지역이다. 현재의 나나가 고대의 요하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기본적인 반론은 대릉하 지역을 지칭하면서 이 대릉하 지역이 고대의 지난 시대에는 요동군 무슨 현이었는데 현재는 요석은 무슨 현이다. 이런 문구가 있냐는 겁니다. 이런 기록이 일체 없기 때문에 여기를 고대의 요동으로 볼수 없다라고 하고 강단 등에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대릉하 지역이 고대의 요동이라는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요하 서쪽이 고대의 요동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려고 하거든요. 그첫 번째 주장이 우적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우적도라는 지도에 오르도스와 산동반도 사이에 요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 요자가 고대의 요하고 이 기준으로 요서와 요동이 나뉜다라는 주장입니다. 1136년에 만들어졌다는 우적도는 그 이전의 지도들을 참고했다고 하고요. 산서성 부근에 요라는 글자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요수라는 표시가 있어요. 요하는 이 요수에 해당이 되고 이 요자는 요하나 요수가 아니라는 거죠. 우적도의 우가 하나라 우임금의 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고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대의 요가 거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지도에는 등주가 나옵니다. 등주는 621년 당고조 이연 때 설치를 했어요. 그 이전은 청주였죠. 하지만 이 지도에서는 등주라고 나옵니다. 즉, 1136년에 만들어지면서 그때의 지명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산서성 지역이 요고, 그 동쪽이 요동이라면 요동에 있던 위만조선을 공격하는데 한무제 유철은 왜 수군을 동원한 것입니까? 교차 검증이 전혀 안 되죠. 하북성 지역을 공격하는데 수군이 동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1136년의 상황을 고려했다고 볼때이 요는 요나라, 거란의 요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란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조금 다르게 더 남쪽으로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추정까지 가능하고요. 고대 요동이 대릉하 지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요양은 옛 양평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후한서 양평에 대한 주석을 보면 양평은 현인데 요동군에 속해 있었다. 그 옛성이 지금 평주 노령현 서남에 있다. 제가 위에서 얘기했었죠. 이 대릉하 지역에 대해서 여기가 옛날에는 요동군 무슨 현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요석은 무슨 현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 대릉하 지역이 고대 요동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게 일체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주석을 보면 있다는 거예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릉하 지역이 고대 요동군이라고 나와 있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보자는 겁니다.
자,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이들의 주장의 전개는 한서지리지 요석은 비어현은 유수는 남쪽으로 해양현으로 들어간다. 즉, 나나에 비어현이 있다는 겁니다. 586년 비어현을 신창현으로 편입시키고 신창현을 노룡현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즉, 유수 나나 지역의 비어현은 신창현으로 통합되고요. 이 신창현은 노룡현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룡현은 유수, 즉 나나 지역에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후한서 주석을 연계합니다. 양평현은 요동에 속해 있었는데 옛성이 지금 평주 노룡현 서남에 있다. 즉 옛날에 요동 양평현이 지금 요서 노룡현이라는 거예요. 나나 인근의 비어현이 노룡현으로 되었고 요동의 양평현이 노룡현이 되었기 때문에 이세 개가 다 같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노룡현은 고대 비어현이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노룡현은 고대 양평현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한서 지리지에는 비어현은 요서군, 양평현은 요동군이라는 겁니다. 나나 지역이 요서군 비어현이면서 요동군 양평현이라는 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같은 지역을 한서 지리지에서 이렇게 표시할 이유가 있을까요? 강단사학자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천천히 보겠습니다. 요동군이 없어지면서 요동군이 언제 없어졌습니까? 5세기 초 광개토 대왕이 요동군을 완전히 정복하여 소멸시켰다고 나옵니다. 광개토 대왕에게 패망하고 쫓겨난 요동군의 양평현 사람들이 신창현으로 도망가서 통합되었다라는 겁니다. 거기를 북평군으로 만들었고요. 이 북평군에서는 그 통합된 신창현과 조선현이 있었는데 이 조선현도 사람들이 도망갔나 어쨌나 해서 신창현으로 흡수돼 없어졌고요. 그 주변에 있던 해양현과 비어현까지도 통합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평군에는 유일하게 신창현만 남게 됐는데 598년에 노룡현으로 이름이 바꿔지면서 노룡현이 등장하게 됐다. 즉, 결론적으로 요동군의 양평현 사람들이 도망가서 산 신창현이 노룡현이 되었고, 나나 부근의 비어현도 신창현으로 통합이 돼서 노룡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석을 다시 보시면, 양평, 현, 속 요동군, 고, 성제, 금, 평주, 노룡현, 서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 성제 할때이 고자가 옛날 고자가 아니고 까닭 고자입니다. 그러한 까닭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문구는 그 옛성이 지금 평주 노령은 서남에 있다라기보다는 양평은 요동군이었는데 고구려에게 요동군을 뺏긴 까닭에 현재는 양평성이 요서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양평현이 고대로부터 평주 노령현에 있었다면 광개토 대왕은 요동군을 완전 정복 소멸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요동군 양평현은 계속 이어져 갔다는 거잖아요. 675년 지금의 평주 노령현에 있다는 거잖아요. 675년까지 고구려 광개토 대왕은 요동군 양평현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 민족의 유리하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사실대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거짓으로 주장을 해서 광개토 대왕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댓글 중에 이 고자가 연고 고자는 맞지만 옛 고자라도 쓰인다. 그래서 추경주 역도원의 예를 들었어요. 진시황 22년에 연나라를 멸하고 요동군을 설치하고 이곳을 취소로 했다. 한나라 유방 8년에 귀국을 봉하여 후국으로 삼았고 왕망시대는 창평이라고 하였다. 옛 평주 취소이다라고 해서 옛 고자라고 쓰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옛 고자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역도원이 그런 거로 평주의 취소이다라고 썼는지 옛날에 평주의 취소이다라고 썼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역시나 옛 고자로 쓰였다라고 단정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옛 곧자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가 맞고요. 이 점에 대한 반박으로 역도원이 과연 옛고와 연고고를 구분하지 못할 수준의 사람이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가능한 해석이 곧 쓴 사람의 생각과 같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이 주석에 대해서 양평은 요동군이었는데 고구려에게 요동군을 뺏긴 까닭에 현재는 이사해온 양평성이 요서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반대 입장은 연고 고자는 515년 수경주에서 우연이거나 혹은 저자가 잘못 썼을지도 모르지만 옛 고자로 해석한 것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675년 이연희 후한서 주석의 연고고도 옛자로 해석해도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강단사학에서는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주장 자체가 부실해서 그런 겁니다. 이 주장의 논리적 전개가 미진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대로 옛 고라고 해석을 해도 말이죠. 양평이 현 요서에 있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5세기 초 신창현이 양평현으로 이동했잖아요. 675년 이현이 볼 때 신창현으로 이동한 양평현은 옛 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연의 주석을 옛 성이라고 해석을 해도 이연의 시대는 675년, 양평현이 신창현으로 이동하는 것은 400몇십 년, 옛 성으로 해석을 해봤자 노령현이 요동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말이죠. 세 번째는 이덕일씨가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사기의 내용이고요. 연의 장수 장도를 연왕으로 삼았다. 도읍을 개로하였다. 그러므로 기존에 있던 연안 한광은 옮겨 요동왕으로 가게 하니 한광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 장도는 한광을 무종해서 공격하여지고 그 땅을 아울러 왕이 되었다. 연왕이었다가 요동왕으로 임명받은 한광이 무종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무종이 요동이다. 이런 주장을 전개하는 거죠. 역사계의 대반전 2화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진시황의 친나라가 무너지고 진승 오광의 난 때 한광은 연나라의 왕이 됩니다. 진시황이 죽었지만 진나라의 장군과 군대는 어느 정도 있었어요. 장군 장안이 진승 오광의 장초를 멸망시키고 2년 뒤 조나라까지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이에 초나라에서 부활한 항우는 반진나라 세력을 연합시켜 진나라를 공격해 나갔는데요. 이때 연나라의 한광에게 합세를 요청했는데 한광이 직접 온 게 아니라 그의 수하장수 장도를 보냅니다. 장도는 항우와 함께 진나라를 멸망시키자 기원전 206년 항우는 장도가 공이 있다 하여 이 사람을 연나라 왕으로 봉하고 기존에 계속 있던 연나라 왕 한광은 요동왕으로 좌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광이 이에 대해서 불응하자 장도는 무종으로 가서 한광을 공격해 죽인 겁니다. 사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요동왕으로 임명받은 한광이 이 처사에 거부해서 버티다가 무종해서 죽은 거예요. 요동으로 가지 않은 겁니다. 무종은 기존의 연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말을 살짝 빼고 더하고 해서 요동왕으로 임명받은 한광이 무종해서 죽었다. 요동왕으로 임명받은 한광이 죽은 무종이 요동이다 라고 기적의 논리를 전개하는 겁니다. 이런 무논리의 연속에 대해서 강단사학 쪽에서 지칠만도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거지를 써도 고대 요동은 대릉하라는 게 입증되지 않습니다. 무종이 요동이라면 무종은 나나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대릉하가 요동이라고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이런 걸 주장하는 이덕일 씨는 가운데 위에 보시면 요동군은 나나 동쪽에 있고 대릉하 쪽을 낙랑군으로 비정합니다. 고대의 요동이 나나의 서쪽 당산이라는 걸까요? 대릉하라는 걸까요? 나나의 동쪽이라는 걸까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강단사학은 할 말이 없을 정도겠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헛소리를 믿고 있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기 전에 처음에 이 말만 하면 다 통해버리는 거예요. 강단사학은 식민사학이다.
강단사항은 무조건 틀렸고 내 말이 맞다. 고대요동 대릉하설에 대한 근거 아닌 근거들을 제시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실 다 반박이 돼 있어요. 하지만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어거지가 천 개라면 그런 반박은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강단사학 쪽에서는 이런 게 너무 억지기 때문에 뭐 이런 주장을 믿겠냐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안 하는 것이고, 유사사이비 쪽에서는 강단사학은 식민사학이다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도 믿어주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인터넷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1, 2, 3이 니네가 다 맞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너네 1, 2, 3끼리는 왜 틀리냐? 더군다나 주장은 산서성, 당산, 노릉현 서남이 요동군이라고 해놓고 정작 주장하는 요동군은 왜 또 다른데냐? 이 네 개 중에 어디가 요동군인 거냐? 대답을 못하고 반박을 못하죠. 일제의 침묵 무건후행. 억지 주장 근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다시 되돌이표입니다. 강단사학은 식민사학이다, 틀렸다. 그리고 다시 억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주기 때문에 반박이 다 이루어진 주장에 대해서 30년째 무한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 요동이 대릉하에 있는 게 증명되지 못한다면 낙랑군 갈석산 장성의 낙랑은 모용의 낙랑이다. 낙랑군 대릉하설에 대한 근거들이 다 틀렸어요. 이 설명들이 다 맞았다고 치더라도 이런 게 맞기 때문에 낙랑군은 대릉하에 있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조작된 식민사학의 후계자죠. 식민사학 뺨치는 조작의 끝판왕인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낙랑군 제 요소설이 맞다면 강단사학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뭐 중국, 일본이야 편협하게 역사를 주장하니까 제외하더라도 유럽, 미국, 중동 등의 학회나 학술지, 역사 저널 등의 기고를 하고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낙랑군은 제 요소설이 맞다고 한다. 대한민국 강단사학 니네 이거를 인정을 안 할 거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30년간 전혀 못하고 있죠. 이들의 논리 주장 전개 자체가 학회 등재나 외국에 주장하기에 부끄러운 수준이라는 겁니다. 학자 뭐라 그래야 돼요? 어떤 사료에 의해서 낙랑군은 평양에 있다는 게 나온다. 중국의 사기, 한서, 뭐 그 삼국지 이런 사료 어디에 낙랑군은 지금의 평양이라고 나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삼국지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밖에 있다. 남쪽은 조선과 예맥이 접한다. 후한서 예전 얘는 북쪽으로 고구려 옥조와 접한다. 서쪽은 낙랑에 이른다. 고구려의 남쪽이 조선과 예맥이고요. 예맥의 서쪽이 낙랑이라는 겁니다. 삼국지와 후한서에 나오는 게 아닌가요? 서한 주군도 요동의 동쪽에 고려, 고구려가 표시되어 있고요. 고구려의 남쪽에 낙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후한 군국도 요동의 동쪽으로 압록강이 그려져 있고요. 압록강의 남쪽에 낙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삼국지, 후한서, 전한주군도, 후한군국도, 중국 사서에 낙랑이 평안도라는 증거가 아니면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묻겠습니다. 중국 사서에 요서가 낙랑이란 이야기가 있습니까? 혹은 고대 요동이 현재 조양이라든가 대릉하라든가 하는 구절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요?